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은 요점 게임 모바일 레전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튜토리얼을 마친 상태고요. 키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튜토리얼을 통해서 키 설정을 했는데 키를 좀 많이 써서 마우스랑 제가 지금 조이패드를 설정을 했는데 패드랑 막 같이 써야 될것 같아요. 자, 고급 수업을 마치면 영어를 한다고 해요. 이게 연습을 여러 번 시키는구만. 모바니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데 모바일 레전드 이렇게 이름을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 준 거죠. 로딩은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맨 처음 로딩도 상당히 오래 걸려가지고. 자, 이제 보시 4대4인가요? 5대5네. 너무 많지 않나? 모바일 5대5는 좀 많은 것 같아. 이곳을 터치해 빠르게 추천 장비를 구입해보세요. 이곳을 터치해 장비 아이템. 이걸 다 봐서 사라고? 좀 복잡하다. 원하는 길 선택해 전진하세요. 미드로 달려야겠죠? 맵이 오른쪽 위에 있군요. 여기는 메타가 미드가 두 명 가는 메타인가? 5대5라며? 왜 4명밖에 안 보이죠? 자, 뭐 저쪽으로 공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Q 스킬이 미니언에 막히는구나. 내가 아니라 딴 놈이 퍼스트 블러드를 먹어버렸네. 누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클릭을 해야 돼서 상당히 귀찮네요. 아, 이게 마우스를 클릭해야 돼. 이거 클릭하다 말고. 패드에는 버튼이 몇 개 없다고 그냥 키보드로 연결할까? 근데 키보드로 연결하면 싫은 게 딴 게 문제가 아니라요. 키보드로 연결하면은 이 아날로그 스틱이 못 쓰게 돼서 아날로그 스틱이 꿀잼이거든요. 요게 아날로그 스틱으로 하니까 이 게임이 좀 컴퓨터 게임하는 맛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브롤 스타즈가 좀 인터페이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작다 화면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모바일 가지고 모바일을 한다는 게 뭐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특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각 잡고 해야지 이런 게임은. 브롤 스타즈 같이 좀 간단하게 만든 거면 또 괜찮은데 요거는 좀 제대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이거 자꾸 마우스를 클릭하려니까 귀찮네. 이거 스킬 막 쏘고 막 평타 치면 이기는 거죠 무조건. 기환이랑 회복 버튼도 있네. 저거는 나 연결 안 해놨는데. 네, 매우 귀찮군. 본진에도 대포를 쏘네. 뭐지? 본진 대포가 뭐 엄청 세진 않네요. 미니언 클리어하는 스킬이 뭐지? 이건가? 별로 클리어 되는 느낌이 아닌데? 자, 이렇게 패주고 뭐 되겠지 뭐. 뭐 다 무조건 스킬은 자동 에임이라 되게 깊이가 있진 않아요 게임에. 캐릭터 영웅엔 좀 신경 쓴 것 같고요. 근데 뭐 손만 씻거나 딱히 그러질 않네. 이게 순 자동 공격이라 가지고 다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에임해주고 뭐 이러니까요. 뭐 조재룡을 오픈했대요. 캐릭터는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매칭하기. 우리나라는 다 우린 다 한국, 저긴 다 미국. 그럼 핑이 안 될 텐데? 영웅이 많이 있는데 내가 쓸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합시다. 그리고 무슨 영웅인지 알지도 못하고 싸워야 되니까 매우 곤란하네요. 강풍이야? 한국 사람이었어? 생긴 건 완전 외국인인데? 하긴 귀화했을 수도 있잖아요. 궁수 얘는 뭐지? 좀 알 수가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사, 돌격, 전사, 궁수 뭐 그렇다고 합니다. 상대는 뭐 비슷하겠죠? 뭐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가나? 여기도 정글러 뭐 이런 거 있나?
뭐 이상한 스킬 같은 게 이런 게 있는데, 소환사 주문 같은 게 있네요? 잘 모르겠고요. 사라는 거 사고, 배우라는 거 배우고, 가면 될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 딴 라인으로 가면 트롤 되는 거 아닌가? 미드로 달려야 되나? 난잘 모르겠어, 이거. 그런 건 알려줘야지. 뭐 어디 몇명 가야 된다.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만큼 불친절하네요. 그래도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나마 난 게, 보스로 가야 되나? 보시 두 명이 맞겠죠?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나마 난게 보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보스 두명 가는구나. 오케이. 벌써 퍼스트 블러드야. 얘만 이렇게 패주면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뭐지 이건? 보신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데? 아니면 저 사람도 처음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 아, 이것도 클릭해줘야 돼. 귀찮네. 바로 먹을만 사냥할 만한 바로 옆에 붙어있네. 이제 센가? 사냥 안 하는 거 보면 센가 보죠? 별로 안센것 같은데? 야, 얘 때렸다 쟤 때렸다 뭐하냐 얘는? 네, 약간 배경 사운드도 좀 없고 뭔가 좀 뭔가 되게 허전하고 성이 왜 이렇게 물몸이지? 왜 이렇게 물몸이죠? 저 타워가? 이 친구한테는 앞에 가서 맞고 있는 친구는 처음 하는 게 분명합니다. 회복 저거는 스킬을 연결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할게요. 뭐 기본 공격이랑 스킬 세 개면 될것 같아. 딴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 바로 터렛 부셔지는데? 뭐지 이게? 이거 사래요. 이거 사래. 이거 사래. 사람을 사는 거지 뭐. 야, 나 믿어왔어. 뭐 어시스트 같은 거 들어오나? 이거 사래. 뭐 상대가 보신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뭐야? 그리고 이 맵이 전장의 안개랑 지금 보이는 부분이랑 표시가 너무 안 된다. 이건 뭐죠? 상대가 없는데 그냥? 미드 계속 밀면 되는 거 아니야? 2대1로 싸워서 보스에서 이길 듯. 상대가 워낙 못해가지고. 그쵸? 8대0이야. 그게 장난 아닌데? 막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뭐죠? 사르니까 뭐 사는 거지 뭐. 내가 뭘 알아. 탑에 가서 싸워볼까 이번엔? 근데 좀 게임이 되게 엉성하네요. 게임하는 사람도 되게 엉성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왔다 갔다 하면 나 정글러네? 왔다 갔다 하면서 나 터지네? 예, 어떻게 아직 타워를 못 밀, 아니, 타워 밀었구나.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집에 갈 필요도 없잖아. 계속 살 수 있으니까. 혼자서 두 명, 세 명 막 다 때려잡는데? 사람 대 사람 맞나요?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실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옆으로 가가지고 미드에 있는 쟤 때려잡으면 되는 건가? 막 라인이 소압이 되네? 아까 얘 탑에서 죽은 애 아닌가요? 쟤한테? 야, 쟤네 거기 그랬으면 죽을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지 뭐. 무슨 생각 있겠어요? 나도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뭐 계속 아이템이 계속 나오네? 아이템 사는 것도 매우 귀찮군요. 아이템 사는 걸 키를 만들어 놔야겠다. 아, 이거 스킬도 찍어줘야 돼. 아우, 귀찮아. 레벨이 되게 많네. 스킬 아직 만렙 못 찍었어? 탱크 미니언도 있고, 뭐, 거의 이제는 왜 왔다가 막고 있죠? 첫 정글 사냥이래. 난 정글 사냥한 적 없어. 얘는 자기가 파워그로 끌렸는지 못 끌렸는지 뭐 잘 모르고 있고요. 뭐 이런 수준이군요, 전체적으로. 아마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저기는 왜 애들이 막 위치가 스왑이 됐냐? 개판이네. 정글 몸보를 잡아볼까? 심심한데? 게임을 다 같이 하는데 되게 심심하네요.
야, 내가 몸빵 해줄게. 한번 싸워보자. 어떻게 되나? 별로 안 센데, 타워? 몸으로 밀, 부실, 하고 부실만한데요? 타브야, 쟤네 둘이 잡겠지 뭐. 보스로 가가지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여기 미니언이 있다. 센터 밀면 이기는 거 아니야? 메가킬이고 자시고 가네. 의의가 없다 이놈아. 모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막잖아. 뭐 사람 대 사람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뭐 그냥 총 쏘는 애, 되게 단순한 애고요. 뭐 스킬도 안 쓰고 그냥 평타만 쳐서 깼났어요. 뭔가 반응성이 없어. 뭐 푹 찌르면 무슨 두부 찌르는 느낌에 상대가 무슨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봇도 이런 정도는 아닐 텐데. 뭐 하여튼 이상한 느낌이었고. 이게 뭐지? 돈 버는 거, 아이템 산 거. 사람 맞나 진짜? 좀 이상했어요 전체적으로. 포용이 충분해서 영웅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유도라를 사라고 합니다. 이거 사라고 유도를 하는데? 얼굴은 마음에 드는데 옷이 마음에 안 드네? 그건 내가, 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요. 빠른 대전에서 이번 유도라를 샀으니까 유도라를 한번 해보자. 이거 왠지 다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인 척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해. 자신상 한번 모아보죠. 스킬이 뭐가 있지? 마법사고 전기중폭 패시브. 갈래 번개 그룹 피해. 이거는 정글 스킬인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안 쓰니까. 번개 속박 CC기 같고요. 벼락. 근데 나름 복잡하게 뭐 만들어 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약간, 여긴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생긴 애들은 안 나오고, 선남, 선녀 캐릭터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근데 뭐 딱히 뭐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 왜 배경음악도 없지, 왜? 썰렁할 게 그지 없네요. 보는 분들도 상당히 썰렁하실 것 같아요. 모바일 레전드. 이게 제일 중요한 스킬이겠지? 근데 여기는 평타 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듯. 평타 캐릭터가. 사람들이 평타를 잘 못 치는 것 같아요. 캐릭터 모델은 상당히 좀 미니언이랑 캐릭터나 지금 폴리곤 쓴 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막 들어와서 포탑에 맞잖아. 뭐 하는 거야? 왜 장난하는 거냐고요? 사람 아닌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니, 나 이게 상대를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봇도 이렇게 만들어 쓸 리가 없는데? 그래, 그런 의미에서 사람인가? 봇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 쓸 수가 있나요, 지금? 심한데? 아이고, 사라니까 삽시다. 아, 이거 저거를 등록을 해놔야겠다. 아이템 사는 게 무지 귀찮네. 엄청 많이 사야 되네. 계속 와가지고 또 포탑에 맞겠지 뭐. 제정신 아니잖아. 죽었지 뭐. 이게 뭐지? 일단 저기 자꾸 아이템을 사야 되니까 아이템 사는 곳에다가 뭐 등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나가 갑자기 스킬이 하나도. 자, 여기다가 등록을 합시다. 요걸로 저장. 야, 나 지금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왜냐면 아이템을 사야 되거든. 너 나랑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지 않냐? 이미 내가 좀 봐주고 있는데 이게 좀 심하네. 좀 심하네요.
저 정도 실력이면은 2대1로 싸워도 이길 듯. 이거 되게 멍청한 AI를 사람인 척하고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아니,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심하잖아. 타워에 맞아, 타워에 몇 대 맞으면 사람이라는 게 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타워를 안 들어올 텐데 또 들어와서 또 맞잖아. 스킬 자동으로 배워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건 무슨 스킬일까요? 광궁 한번 써보자. 뭐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스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다 공격 스킬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나 미니언 남아있었는데 내가 왜 뺐지? 에 뒤로 나와. 아 이거 안 움직이네 또. 아니 게임 중에 패드 꺼지는 거 싫어? 뭐 약이 없나? 아 약이 없나 봐요. 황당하네. 하지만 나에겐 보조 패드가 있나이다. 좀 죽어도 되겠지 뭐. 아이고야, 뭐 이상한 게 막 떠버리네. 이거 뭐야? 자, 뭔가 이상한 게 막 떠가지고 깡 살짝 당황했는데 패드 약이 떨어지고 그래. 하여튼 엄청 못하네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죠. 한참 제가 패드 안 만지는 동안 상대가 날 때려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죽이잖아. 말이 됨? 이거 스킬 저대 자동으로 좀 안 배워주면 좋겠는데. 이제 만화가 없어. 도망가면서도 포탑 또 맞췄나? 이거 싫어하냐고요. 이거 싫어하냐고. 이 만화가 없는데 만화 어떻게 회복하죠? 집에 가야 되나? 집에 한번 가볼게.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24대 7 싫어하냐고. 여기 오면은 만화가 차는군요. 약간 모바 게임이긴 한데 별로 짝퉁 느낌이 안 나는 건 좋은데요. 뭐 게임 비슷비슷하니까 짝퉁 느낌이 안 나는 건 좋은데 이 사람 비율이랑 이 풀스 비율이랑 뭔가 좀 다 어설퍼. 전체적으로 매우 어설픕니다. 너무 좀 많이 어설픈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사람으로 붙여준 건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무슨 엄마들이 뽀로로 틀어놓고 애들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애들이 이 게임 시켜놓고 신경 안 쓰나? 뭐 개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스킬이 여기 타워엔 안 들어가죠. 쑥쑥 들어가도 뭐 관심 없을 것 같아. 와 데미지 보수 씨. 딴 애가 나왔네 드디어. 와 쟤도 반피야? 조금 맞았더니. 쟤도 황당하겠다. 이게 뭐지? 한 방 맞으니까 반피야? 무슨. 뭐 적은 다 죽고 있고요. 너도 죽어볼래? 그런데 달려들잖아. 저 정도 피가 빠지면 게임을 아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으면 아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 텐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해요. 상대가 보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레벨은 쭉쭉 오르고 있는데 내가 MVP라네? 뭐 그렇겠지 뭐. 핫 이벤트죠. 이벤트 중이래. 하라는 거 다 하지 뭐. 수령 가능. 영웅을 지금 뿌리고 있나봐요. 남자라서 하기 싫다. 여자를 하나 삽시다. 데일리 수령 원진블러드 업그레이드 수령
구매는 필요 없고 수령 다 수령 한꺼번에 좀 수령 좀 해보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아, 이건 돈 주고 사는 거고. 뭔데? 레벨 3은 없고 레벨 4, 아 레벨 4가 되면 준다고? 뭔 소린지 이제 알았고. 그럼 구매하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구일 뭐 접속하면 이런 거 준다고 그래요. 스킨 이쁜 거 같다. 구경 좀 해보자. 레일라의 스킬입니다. 레일라가 누군데? 얘는 미야. 궁수 아까 있지 않았어요? 똑같은 애를 왜 또 만들었지? 하여튼 이쁜 캐릭터가 있긴 하네요. 메달 상자 오픈해봅시다. 뭐 주나. 체험 녹색 불빛. 여기 반짝반짝하는 거는 뭐 또 수령할 게 엄청 많네. 뭐 수령할 게 엄청 많네요. 뭐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뭔진 몰라도. 그 경험치 많이 주고 이런 거는 그냥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경험치 두 배를 3일 동안 해주겠다고? 필요 없는데. 3일 동안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영어로 된 거니까 외국 게임이네. 이벤트에 또 불 들어있네. 수령 가능. 즉시 사용. 체험 기간 3일. 그래. 역해를 체험을 해봐야지. 아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에. 이런 천박한 것을 봤나?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캐릭터네요. 뭐 여기 왜 바로 이동하기 붙어있는 거야? 나 보석 따위 없다고 나는. 이거 저거 빨간불 왜 안 없어지지? 줄려면 좀 빨리 줘. 헷갈리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좀 받자 좀. 아 진짜 뭐 여기 들어있는 건가요? 모두 수령 즉시 사용. 다 쓸 거야, 뭔지 몰라도. 모두 일금. 끄지라. 방송. 공략. 뭐, 그렇다고 해요. 뭔지 모르겠고. 스킨 상점 말고 영웅을 좀 봅시다. 요거 지금 체험을 할 수 있는 애구나, 얘가. 얘는 돈 주고 사는 애고, 얘도 돈 주고 사는 애고, 프리야, 충전 보너스 획득 뭔지 모르겠고, 딱히 제 스타일에 마음에 든 아리따운 아가씨가 없는데, 맨 처음에 나온 걔가 제일 낫던 것 같다. 그냥 주네. 할 수 없네. 이거 약간 느낌이, 던전 앤 드래곤에 있던 캐릭터 일러스트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많이 나진 않고, 살짝 그런 5초 정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걸 조금 더 미형으로 만든 느낌?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래. 와이즈 초이스다. PP, 혹은 마일리지. PP 쓰지 뭐. 자, 미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빠른 대전. 다 여기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 인기가 있나봐요? 말레이시아? 신상. 확인. 와이즈 초이스로 한번 가보죠. 나만 한국 사람이야? 저한테 스킬 사냥은 뭐 써본 적도 없고 장비 플랜 딜링 생존 DPS 푸시. 그래 인기 장비 고수의 장비 1등 사람이 저렇게 하나봐요? 그냥 그렇게 해서 미리 설정해놓고 그거 빠바박 쓰는 거구나. 하여튼 미아 레슬리 똑같은 캐릭터는 못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다 다른 사람인 거 보면.
50% 70% 50% 이게 로딩 중인 거야? 자, 난 미드로 달릴게.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아마 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스킬 안 봤네. 별거 있겠어요. 분열 사격. 미연은 화살비 그룹 피해 제어 버스트 뒤 은폐 급속 자맹 사라지고 방어 무시 공격력 피해 뭐 그렇다고 합니다. 파이팅 겁나 하면은 당연하지 못하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얘는 뭔가 스킬을 쓴다. 날 공격하려는 의지가 있다. 처음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근데 또 타워로 들어오네? 이게 뭐지? 유행인가? 타워로 들어오는 게 유행인가봐요? 노답이네. 왼쪽 좀 사람인가 했는데 인간이 아닌 문이다. 없어졌어. 그리고 여기 라인 안 서있으면 경험치랑 돈이랑 못 먹지 않나? 아, 아이템도 안 사고 있었네. 아이템 좀 자동으로 사게 해주면 안 되나요? 스킬도 자동으로 그냥 추천 스킬로 그냥 찍게 해주고 뭐 그러면 안 되나? 야, 어디 갔어? 왔네. 이거 어떻게 레벨을 어떻게 올렸냐 너? 라인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공선 중인가? 스킬 찍느라고 좀 놀고 있고. 그래도 뭐 여유가 있으니까 게임이 워낙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가 있나? 아, 활쏘는데 되게 힘겨워 보인다. 아, 역시 내가 제일 잘하는구만. 싱가포르 사람들이 모바일 관심이 모바일을 잘 못하는 건지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제가 훨씬 잘하는 걸로. 킬을 못 따네. 근데 그냥 붙어서 이겼으면 싸웠으면 이겼는데 카이팅 한다고 흐지거리를 해가지고 킬을 못 따네요. 집에 갔나봐요. 성 타워 버리고. 도테는 무슨 스킬이야? 이것도 찍어줘야 되나? 귀찮은데? 게임이 집에 갈 일이 없어. 킬이 되게 안 나오네 이번 판은. 진짜 사람이랑 사람이랑 싸우나보다 이번엔. 아닌가? 잘 모르겠어. 스킬도 모르는데 막 싸워서 이기는 거 보면은 게임이 개판인 거 아니고요. 내가 잘하는 거지. 아휴. 아이 또 저번에 롤스타즈 할 때도 전승해버렸는데. 아이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버리면 안 되는데. 아저씨 화이팅 맞으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 근데 왜 오세요? 오면 죽어요. 야, 스킬 찍느라고 살려드린 거야 지금. 아이템도 안 샀네. 이렇게 밀고 있으면 뒤에서 누군가 나의 뒤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관심 없죠 아무도? 일단 제가 이런 마우스로 게임을 해야 돼서 아니면 키보드로 연결을 해야 돼서 되게 싫어하는데 패드로 연결을 하기 시작하니까 할만하네 게임이. 좀 너무 사람들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좀 한 7살들 6살 애들 게임 시켜놓고 신경 안 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람인 척 하는 다 보시든지. 사람이라고 보기엔 뭔가 움직임이 좀 어색하긴 해요 솔직히. 그냥 맞다리 떠볼까? 이길 수 있으면 계속 공격하나? 이길 수 있으니까 공격하나 보네. 도망가자. 그냥 맞다리 쳐봤는데 카이팅 안 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 공격을 하긴 하네요. 집에 가서 체력 회복하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 레벨은 그냥 전체가 다 오르나봐요? 약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모바일로 하고 싶으면 하는 느낌? 근데 되게 저번에도 비슷한 거 뭐 기억? 이러면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이거보다 조금 더 낫던 것 같아. 이거 뭔가 이상해. 느낌이.
상대를 상대하는 느낌이 뭔가 사람이 아니문이다 느낌이 계속 나고 있어요. 이거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 위치, 움직임에서 왜 저렇게 빼는 거죠? 저렇게 많이 빼야 되나? 카이팅 하면은 못. 너 카이팅 하면 못 도망가. 아까는 살려준 거야. 몇 번 살려주니까 이 친구 맞들였구만. 자기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AI 이게 한계인가? 사람이 아니문이다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모바일은 타워 미는 게임이에요. 아저씨들 거기서 뭐 하세요? 빨리 타워 미세요. 우리는 항상 이기고 있죠?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항상 이기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탑이나 좀 도와주자. 우리들 왕창 모여왔네. 내가 킬이면 안 되지. 내가 킬 먹으러 왔는데. 뭐 장난이야 게임이. 모바가 장난이야? 네, 장난님이라고 장난이라고 합니다. 타워 안 밀고 가는 클라스들 관심 없는 거지 뭐. 나 혼자 타워 몇 게임이냐. 아, 우리 팀 드디어 일한다. 열일하는구나. 뭐 아이템 잔뜩 생기고요. 나 라인을 몇 개를 쳐먹고 있으니 이게 패드로 하면은 좀 이상한 쪽으로 가끔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거 클릭질 안 해도 타워를 계속 알아서 때리네. 괜히 열심히 클릭질하고 있었네. 어우, 둘이 나왔다. 근데 얼마나 이대로 한번 해볼까? 나 어차피 의심 있어서 죽을 것 같진 않아. 얘네 스킬 없냐? 카이팅 겁나 당하네. 얘네 뭐지? 컴퓨터인데? 그리고 또 와. 그건 좀 이상하잖아. 계속 이렇게 카이팅으로 맞으면서 또 온다는 게 말이 되나? 아, 앞으로 안 가냐? 아이고야. 나 없는 사이에 누가 미드 밀었네? 밀으라고 그러지 뭐. 상대도 뭐 밀고 얻는 게 있어야죠. 이대로 싸워도 이기네. 상대가 날 따라올 수 있는 스킬이 없네. 스킬이 없는 건지. 아, 야, 우리 편도 타워 들어가서 맞는 거 싫어하냐. 이거나 좀 부시면서 가든지, 인간들아. 인간이 아닌 것 같지,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니문이다. 자네 죽을 것 같지 않나? 이게 뭐지? 사람이 아니문이다 느낌이 계속 자고 열심히 나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여기서 이거 타워 부시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날 좀 봐줘. 얘 아까 와가지고 막 꼬라박던 걔 아닌가? 그렇네, 똑같네 하는 짓이. 세상에 이런 일이. 야, 좀 가자. 이거 왜 이렇게 패드가 이상한가? 패드가 이상한가? 너는 스킬이 뭐냐?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때리면 다 죽어. 나 아이템 다 샀나봐. 들어가가지고 타워를 보시면 게임이 끝날 것 같긴 한데요. 다른 친구들도 좀 만나보죠. 리퀘스트 백업 뭐 나 또 필요 없어. 누구 맘대로 백업을 리퀘스트 하지마. 넌 야, 이 움직임이 이게 이상하잖아. 평타를 치라고. 최소한 스킬을 쓰기 싫으면. 이건 또 뭐야. 게임이 좀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얘는 넌 레벨이 왜 8이니? 평타만 쳐도 이기잖아. 아이템 왜 계속 사지네? 아직 다 안 샀나봐요. 나 마나가 없는데? 집에 가야 되나?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야, 좀 마나 올려주는, 마나 흡수하는 아이템을 좀 추천을 해줘. 마나 없어서 집에 왔잖아, 지금. 나 혼자 게임하는 느낌인데? 18킬 중에 10킬 했어요. 그냥 가까이 주고 넥서스 메고 게임 끝내야겠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칭이 뭔가 잘못됐는지. 사람들 맞죠? 움직임 이상해.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야, 뭐 하냐 너. 그렇게 당하고 또 붙어. 이게 사람입니까? 레벨 같은 거안 보고 그냥 막 붙나 봐. 티아오 때문에 그런가? 이상하네, 하여튼. 모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요. 모바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 게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게임은 최소한의 상대가 세다 싶으면 도망을 가는 신용이라든지 뭐 있잖아. 이거 센터 부셔진데 아무도 안 맞고 있고 다 보신다 아무리 봐도. 네, 매우 이상합니다. 의문투성. 이거 아무래도 보신데 사람 너무 없으면은 사람들 재미 없어지니까. 방금 해제된 내용이 AI 전이야 이제? 잠깐. 또 내가 MVP고.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라가 아니라. 다른 대전 말고 딴거 없나? 무슨 업적이 필요해? 그냥 다 주네, 다 줘. 갑자기 뭐 이렇게 많이. 뭐 수령할 게 엄청 많았고, 그런다고 뭐 엄청나게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군요. 갤러리. 갤러리를 사야 돼? 시리즈 스킨 있어야 열수 있습니다. 특이하네. 빠른 대전 말고 옆으로 가보자. AI 대전 열렸다며. 아무리 봐도 AI였던 것 같아요. 우리 편도 AI였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는. 하여튼,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할 수가 없네. 친구 필요 없고요. 준비. 인장사태 잠금 해제. 인장은 영웅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벨업 하려면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레벨업 하려면 이거 10개 10개 있어야 되는데. 나 있어 지금? 있나봐. 뭐 이거는 관계없는 건가? 미친 듯이 찍으면 되겠네 그냥. 마법 잠금 해제. 미친 듯이 찍으면 되겠네 그냥. 어차피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관념 말고. 관념 없어. 사기 진작. 대장비, 인기 장비, 고수의 장비. 뭐 이런 거 있고. 전투성종. 전투 단축키. 단축키가 필요해? 지금도 단축키인데 다. 튜토리얼. 정글 튜토리얼. 정글러가 필요하구나. 정글러 아무도 안 하던데? 이 게임은 정글러 하면 개꿀일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누구 나오면 그냥 죽을 듯. 뭐 하여튼, 이런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상대가 좀 너무 게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랑 무조건 뭐 매칭을 시켜주다 보니까 서로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좀 AI 대전을 좀 충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바에 대한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쏠쏠하게 한 40분 재밌게 놀았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